들어요. 아, 이제 차가 그렇네. 이거 만들 이거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아. 길을 만.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노르무이센입니다. 오늘은 거창군 남아맨을 찾아왔는데요. 남아맨에 조그만한 땅이 있다고 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임장길을 나섰네요. 함께 가서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곳이 대구에서 거창으로 이어지는 국도 26번 국도입니다. 국도변에서 가천마을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천에서 가천 마을로 지금 들어가네요. 약 1분부터 청바지서 11시 방문입니다. 창군 남하면 하천마을에 들어왔는데요. 일명 배할이라고 하네요. 한번 물건지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 해관에서 진입로가 포터가 들어가기는 하죠. 아주 타이트한데요. 이 담들이 튀어나와갖고 포터가 들어갈 수는 있긴 있겠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지겠네요. 뭐 비용기 같은 거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대알입니까? 네. 대알이? 가천. 아, 가천리 옛날 대알이.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뭐 좀 보려고요. 뒤에 집 뒤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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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좀 넓네요. 아, 이곳이 들어오면은 바로 부지가 이 부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대나무가 좀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있네요. 이곳이 지금 121평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 건축물이 있었는데 건축물이 밀실이 되고 이렇게 대지로 이렇게 나대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향은 남서향이 되겠네요. 요 앞에 우리 방금 들어오다 어머니 만나서 이야기하신 분이 요 앞에 사시는 것 같고. 이곳이 소천리인데요. 소천리 마을입니다. 본 물건은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약간 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던데 땅 모양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제 현길 찍었어요. 예? 예, 여기
옛날에 집이 있었습니까? 있지. 아. 야, 집이 있었지. 아, 집이. 예. 아, 있었네. 다 멸실돼 버렸네요. 요, 요리 또 질도 좀 올려. 좀 아. 질이 있고. 아, 예. 그렇네. 우리 어르신은 이제 요 계속 사셨고, 그죠? 네, 이제. 아. 내가 이제 90이 다 됐는데. 아, 그러십니까? 그때까지 살았지. 아이고, 좋은 동네 사셨네요. 아이고, 정말. 여기 동네가 꽤 크네요. 몇 토 정도 됩니까? 아, 그전에는 이제 한 50부터 됐는데, 이제 다 나와버리고. 늙고 어두워도 모르는 이런 것만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럼, 지금도 보니까 한 30호 정도 이상 되겠는데? 가까이 돼요. 아, 아주 말이 크네요. 네. 말버섯도 들어오고요, 그죠? 네. 버섯. 아주. 네, 동네 앞에 다리는 여기까지는 아, 왔다 갔다 해. 그러게요. 요거 말고, 요건 집터고. 예, 요 또 저 밑에도 또 하나 남겨 있대요. 저, 논도 여기 저 있고. 아, 논도 여기 있습니까? 논도 한 400평 되지. 아. 아, 여기는 지금 토지 거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도 뭐 안 돼도 여 집튼 게 요거는 네. 한 50만 원 가지요. 아 평당 10만 원. 네, 10만 원 아, 넘게 가고. 아 넘게 가지. 아 그리고 요런데 이제 파턴 밭 같은 경우는. 아 같은 경우는 뭐 얼마 갖고 말할 것도 없고 뭐 어디 어디 좀 팔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아 그래요. 어떤 땅 난 게 있습니까 주변에? 지금 저기 전주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저기. 그 지금 산이 어래 몽탕아 요리 있어. 아 산이. 아 저기 한 뭐 한 천평 될라는 거. 그걸 누가 팔려갖고 또 내놓은 사람도 아, 있고. 그 길은 있습니까? 있지요. 아, 길이 나 있어야 돼. 그죠. 논이 한 7, 800 있어. 아, 그것도 요리 뒤로 해서 올라가면 되나? 도로가 있지. 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 요 구독자님들이 이 땅을 보러 오셔가지고 그런 땅도 좀 알고 싶으면 우리 어르신 찾아뵈면은 알 수 있겠네요. 다 알 수 있지. 아, 그래. 바로 앞에 사시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 영상 보시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실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이리 보다가 요 땅 말고 조금 더 땅이 필요하다 하면 앞에 요 사시는 우리 어르신에게 좀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좀 요 마을에. 물론 내가 아는 데까지는 또 알려주세요. 예,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또 같은 또 이웃으로 사시고. 예, 예. 어디서 예. 집을 하나 치고 살면 나도 좋겠어. 살면 좋죠. 같이. 나도 예. 좋겠어. 요 예. 위치가 또 위치가 괜찮아요. 예, 그 제일 뒤에고. 그리고 여기 길이 요 마을 해관에서 올라오는 길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있는데. 예. 요 지금 시장이 내가 있는데 내년도부터 처음부터 확장을 다 하는 거야. 아 내년에 확장이 네, 아, 계획이 있구나. 이 마을이 문화 마을로 뭐 그럼 그런 선정이 돼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다 할 거라요. 아, 이제 차가 이거 만들어 이거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아, 길을 만들 거라. 그리고 지금은 포트가 올라 1톤 차가 올라오기도 따뜻하게 올라오고 바닥이. 어 바닥하고 경운기는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예, 그건 되는데 이제 있는 이거 하고 나서 그래 집을 지어야 되지. 그 얘는 그렇죠. 뭐 양계도 뭐 세미차도 와야 그렇죠, 되고 예. 뭐 빌기 다 와야 돼 아, 올라와야 되는데 예. 그때라야 집을 지을 거야. 아 그렇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말씀해 주시고 앞집에 사시는 어르신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고마우신데요. 여기 평생을 사셨다고 하고요. 지금 요 마을 주변 길들이 지금 내년 정도에 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네요. 이 예, 다시 정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 큰 차도 만들어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 앞에 사시는 어르신이 요게 지금 좋은 분이 오셔갖고 집 짓고 사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땅이 여기 많이 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오셔가지고 땅에 대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앞집에 요 토지 앞집에 어르신 찾아가지고 요게 토지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창군 남아맨 쪽이 마음에 드시는 구독자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곳에 임장 오셔가지고 이 땅뿐이 아니고 지역에 여기 토지가 좀 난 게 있다고 하니까 앞에 어르신에게 여쭤보시면은 알고 계신 데까지는 알게 드린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고 한번 임장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땅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땅 모양은 약간 둥근 행패인데요. 지금 요리 또랑 요리 경계를 해가지고 여기도 뭐 경운기 같은 거는 충분히 별락날락하고요.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막아놨는데 지금 121평이다 보니까 122평 정도 되겠네요. 여기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 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돌담이 있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둘러갔습니다. 법원에서 현장 조사를 한 바로는 여기가 제시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요 임장을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멸실돼버리고 좀 대나무 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이게 1차 지금 한 6차례 돼가지고 지금 2차가 1월 2022년 1월 7일날 1480만원대 지금 나왔는데요. 시골 생활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 분 중에 조그마한 토지에 한 2000만원대 미만 이렇게 토지를 구입해서 한번 시골에 살아봐야 되겠다 하신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마을 가운데가 마을 제일 뒤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건축 같은 걸 하기는 충분히 뭐 1톤 차량은 빠듯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경운기 같은 거는 마음대로 들어오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토지도 한번 좀 눈여겨 보는 게 어떤가 싶네요. 지금 토지 부분에서 쭉쭉이 한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 전방에 철탑은 있는데요. 이 철탑은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또 조금 틀리겠죠. 뭐 이걸 갖다 막 해무 시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패스하시고 그렇지 않고 뭐 저 정도면은 거리면은 이 마을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간이 상수도는 여우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 봅니다. 상수도 다 내려와 있네요. 여기 마을이니까 전기하고 통신시설은 물론 다 들어와 있고요. 차 쪽이 벼수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그마한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에 물이 내려오나요? 여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쪽으로 들락날락 하면 마당으로 이렇게 이 파트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파트는 만약에 여기 그 하면은 저 아래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네. 저 아래쪽으로 해서 걸어서 들어오는 길이 있으니까 뭐 걱정 없이 막아도 큰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물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지금 아주 그런데 아 물은 맑은 물이네요. 물은 맑은 이런 계곡이 옆에 있네요. 나머지 자세한 거는 영상 하단에 자세한 정보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라든지 감정 가격이라든지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이 거창군 남하면 가천리 일명 가천리 대야리죠.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은 거창지원 2개에서 2022년 1월 7일날 10시에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밑에 자막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거창군 남하면 가천리 쪽을 지금 임장을 나와봤는데요. 대지는 뭐 크지 않습니다. 122평 정도 122평 정도 되는 대지인데요. 지금 있던 건물들은 다 멸실되고 나대지로 지금 남아 있으니까 경상남도 쪽에 오셔가지고 시골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